오늘 전도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산시를 성시화시키면 전국이 성시화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산시를 성시화시키면 전국이 성시화된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스마트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스마트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해보실까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혼권, 합심하여 교회 부흥. 시작.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혼권, 합심하여 교회 부흥.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목사님들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되었는데 이 지역에 20년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즐비했었고 감옥이 4개가 있었는데 그 감옥이 다 꽉 차서 그것이 모자랄 지경이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감옥을 더 증설해야 되느니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그 지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생산도 별로 시원찮은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땅이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전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에 전부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을 주도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의 그 주도자가 있었는데 그 주도자하고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3-4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악령의 세력을 기도 속에 물리치는 동안에 결국 이 도시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2만 명의 도시가 4개의 교도소가 말이죠. 다 텅텅 비게 됐고 그 교도소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 교도소가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는 생산량도 농업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냐면 교회의 도시다, The City of Church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의 농업 생산량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었냐면 농작물의 크기가 한번 심어놓으면 그 전에 비했던 거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큰 크기의 농작물이 생산되는 거예요. 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두 배에서 세 배 크게끔 그렇게 커지고 말이죠. 또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말이죠 엄청나게 커지고 모든 것들이 다 커지는 그런 생산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알모론가 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하나님께서 서산시에도 분명히 역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서산시의 지역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서산시청의 신회가 몇 명이냐면 60명이에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교회 다니라고 보면 되냐면 5%에서 6%만 출석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요 이 서산시가 94%는 아직도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악령의 역사가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악령의 실체 역사는 그대로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계속해서 물리치고 예배 시간마다 사탄은 물러가라, 악령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외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령이 이제 무서워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서산진리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서산 지역의 범죄율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영적인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서산시를 우리가 성취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서산 땅을 성취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는데, 그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다 품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태안의 경제적인 문제,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태안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봤는데 그 지역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7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하루에 매상이 말이죠, 뭐 100만 원도 좋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7만 원 팔았습니다, 10만 원 팔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이전에 먼저 축복 주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변화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은혜의 영,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먼저 체험하셔서 기도하실 때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역사해서 농작물이 알모론과 시에는 천배의 수확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런 천배의 수확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이 서산시를 성취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이 땅밟기 기도도 하시고 중보기도 이 주일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어제도 모여서 또 기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되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남는 힘의 은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서산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노방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축호 전도를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해도 8장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한 군데 머물르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물렁 앉은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포전도라고 하는 것이,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노방전도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관계전도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씨뿌리는 작업은 노방전도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노방전도를 하고 축포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포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말씀에서도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셨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셔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30명이 넘게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 그게 버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또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전도지를 전달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말이죠, 자꾸 전도가 됐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제로 새신자 가운데 오신 분을 보니까, 물어보니까 전도지를 다섯 번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번 받고 그 영혼이 조금 변화되고, 두 번 받고 또 변화되고,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게 오기까지 말이죠, 다섯 번을 받은 거예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경덕 목사님의 설교는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테레비에 나오셔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을 미국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텔레 에반젤리스트라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의 텔레 에반젤리스트는 자꾸 이 돈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만 자꾸 불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별로 인상이,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 가운데 이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보면 텔레 에반젤리스트의 그 약점이 뭐냐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건 기분 좋게 들리기 좋게 하는 그런 사탕 발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장 목사님은 처음에 많이 웃기셔서 저도 마음 가운데 이 사탕 발림의 복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가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자신도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되는데 그 5만 개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 교육자 수는 12만 명이래요. 근데 12만 명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 땅이 안 변하겠느냐 이게요. 목회자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면 이 사회가 이 전도가 돼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당이 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데 몇 만이냐면 한국 땅에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 땅에도 무당이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 문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부흥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성장연구소의 홍영기 목사님이 쓰신 조영기 목사로부터 배우는 10가지 리더십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홍영기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의 대담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교회가 이게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충청도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장이 중지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비약적 성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하죠. 전도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전에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년에 전도를 몇 번 했냐면 두 번 했어요. 그것도 1년에 연중 행사, 봄 전도, 가을 전도. 그래서 전도를 두 번 했어요. 그걸 뭐 큰 행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그날 하루는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한 두 번 정도는 쉬더라도 전도는 매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지 이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매주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셨는데 이 서산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서산젤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의 어느 기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회 세신자의 80%는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80%가 교회 나오는 숫자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 자신도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중학교 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살고 있는 누나가 와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세계적인 큰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나가 결핵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냥 죽으라고 놔두면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는 아마 줄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린 영혼이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제자 성경 공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는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발로 뛰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들은 것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성경 공부,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은 세속적인 세상의 그 기업체를 아주 크게 만드신 분이긴 하지만 배울 게 있어요. 이분이 헬기 타고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자꾸 저는 되새깁니다. 이분이 헬기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탁 타고 가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아직도 자동차 팔아먹을 때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여론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서울 도시에는 도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온통 도시가 이 전부 도시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 자동차를 이제 그만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여론에서. 그런데 이 정정 회장님은 헬기 타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비어있네. 팔아먹을 때가 많네.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를
170만 대, 200만 대 넘게 생산해가지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한국 땅에 도로 정비 다시 해가지고 말이죠.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런 포부를 좀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94%, 95%가 교회 안 다녀요. 아직도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를 말이죠, 선거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거처럼 말이에요. 선거할 때 보니까 우리 저 박정원 권사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선거하실 때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또 전 이렇게 계속 이 명함 나눠드리고 뭐 계속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우리 차성남 의원님도 막 계속 전도, 이게 전도 말이상해. 말이상해. 전도, 선거 운동도 하시고 전도도 그렇게 매일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말이죠, 세상이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야, 그거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야, 그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비전이 있으면 정말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선거하는 사람도 자기 비전이 있어가지고 매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하러 다니는데,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소개하러 다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영생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전도 방법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건 환영이다,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환영론을 얘기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까,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겸손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전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줄 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자존심 상해요.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듣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존심 다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이상한 얼굴 따갑게 얼굴 쳐다보이느냐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끔 전도할 때 도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하시는 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선거할 때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90도씩 인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해야죠. 전도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시작.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최근에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생각하는데, 참 이 불태운 사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신문에 얘기하기를 그 죽어 문드러질 이런 분, 그 다음에 가문이 말이지 막 그냥 파괴되신 분, 이런 분이 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상처를 말이죠, 계속 자기 안에 키운 거예요. 계속 키우다 보니까 악령이 거기 들어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화풀이 대상이 되겠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길거리에 있는 돌이나 차버리고 그러지, 깡통이나 차버리고 그러시면 되지.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그것이 말이죠. 그 한이 악한 영의 생각을 자꾸 악령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가 나쁜 짓을 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 겸손하게 만드셔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니느웨 성 못된 성이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복음을 들을 만한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니느웨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노아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노아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3일 동안 말이죠, 그곳에서 뱃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2만 명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 그 겸손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서산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죽어가는 사람 막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니까 말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이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요구 안 들어주고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가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한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에 다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돌들이, 바리새인들 보고 돌과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말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좀 잠잠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기를, 저들이 얘기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세상의 문화는 말이죠, 우리를 서서 영적으로 죽이는 데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선악과의 모습 가운데 말이죠,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지금 세속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 이럴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요,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암환자가 있어요. 그 암환자를 보면서, 근데 자기는 이 친구는 말이죠, 이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어. 그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암환자가 막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암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암환자, 아주 악이 받쳐가지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암환자, 그런 환자에게 가만히 그 좋은 의사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은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 하나님 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삼자가 보면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우리는 나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잘 전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오셨어요.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 좋은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